올해는 사실 잔내비들이 원숭이띠들이 손재수가 많이 연으로는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뭐를 해도 많이 손해가 나한테 딱히 그냥 좋은 소식 없었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달만큼은 뭐가 이렇게 바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나비띠신 분들이 이렇게 재주가 많아요. 뭐 이게 의외로 재주는 많은데 사주상에 외롭다고 하죠. 그런데 그 재주를 많이 갖다 보니까는 그 여기저기서 때로는 아 뭐를 할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뭐를 할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 오늘 장나비띠는 무슨 잔나비띠이신 분들은 이 10월 달에는 뭐가 이렇게 바쁜지 이곳저곳에서 많이 풀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바쁘실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잔나비 이달에 10월 달에 외국도 많이 나갔다 오시라고 여행도 갔다 오실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잔나비띠이신 분들은 먼길 많이 나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직장에서는 출장도 많이 가실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아마 여행이나 아니면 내 그렇지 않으면 내 일로 많이 바쁘라는 달입니다. 10월 달에. 그러니까는 많이 내가 있는 곳에서 많이 이곳저곳으로 움직이는 그런 그런 달이거든요. 잔나비 뜨신 분들이 그러니까는 그 좋은 일로 활용해서 나쁜 일로 많이 움직이시지 않고 좋은 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달이 돼야지만이 또 우리가 제가 또 여러분들 다음 달에도 또 보잖아요. 그래서 이달에는 저희 역마가 들어서 많이 움직이는 달입니다. 아, 닭띠가 이 10월에는 몸이 조금 안 좋네요. 건강이 좀안 좋으셔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동안에 많이 움직이고 열심히 그냥 움직이신 분들은 닭띠가 사실 저도 닭띠라서 이달에는 해마다 사실은 10월 달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달에 꼭 무슨 수술을 해야 된다든가 뭘 해야 되면은 꼭 이달에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더하네요. 이달에 더군다나 닭띠가 올해는 삼재 들어왔잖아요. 삼재 들어온 데다가 이 10월 달에는 몸으로 많이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닭띠신 분들은 미리미리 내가 이 10월 달에 내가 안 좋다 이렇게 내가 말씀드리면은 내가 그동안에 뭐 쌍꺼풀이라도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하면은 가서 하세요 미리 10월 달에 미리 가서 내가 쌍꺼풀이라도 하고 내가 하다못해 내가 얼굴에 뭐 뭐래도 내가 미용 쪽으로 또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달에 하세요. 차라리 그걸로 때우고 가시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허리도 아프고 뭐 다리도 아프고 이래서 그동안에 가봐야지 했는데 내가 못 가봤다 그러면은 그냥 작은 그런 그 시술로라도 갔다 오시면은 이걸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또 그러고 닭띠신 분들이 좀 연로하신 분들은 또 하다못해 작은 거라도 병원에 내가 가야 되는 일들이 남아있는데 하다못해 이빨이 안 좋아서 그냥 한 번쯤 가보고 싶은데 라고 계신 분들은 갔다 오세요. 그러면은 그걸로 때우고 가요. 그러니까는 초에 일찍 그냥 이 10월 달에 일찍 갔다 오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요거 이렇게 해서 때워서 이 10월 달에 내 몸으로 치고 들어오는 이런 거 이렇게 잘 이렇게 때우고 가세요. 왜냐면은 이렇게 내가 10월 달에 내가 여기에 달로 봤을 때 이럴 때이 일시에 봤을 때 내가 거기에 망신이 들어온다든가 내가 다른 걸로 내가 아픈 이런 걸로 천살이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버리면은 이거는 완전히 칼대야 되고 누워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는 그거 닭띠신 분들은 내가 몸수가 조금 안 좋다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얘 들으시면은 좀 가까운데 그냥 이렇게 선생님들 계시면 한 번쯤 상담하셔도 괜찮아요. 이달에 내가 왜냐면은 아무리 이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 그 스님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뵐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육하시는 스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한번 잃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정말 많은 얘기를 제가 좋은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 내가 젊었을 때는 내 몸이 친구같이 지냈다, 내 몸이. 근데 나이가 조금 더 먹으니 내 몸이 나한테 기대네? 나를 기대서 지내려 한다. 근데 내가 아주 더 나이가 먹으니 내 몸을 상전같이 모시고 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너무나 너무나 와닿았어요. 근데 그 다음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내 몸을 갖고 열심히 내가 돈 벌어서 노후에 편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앞만 보고 살아왔다 이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우리 세대의 엄마들, 아빠들 다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부모님도 앞만 보고 사시고 내가 노후에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게 내 자식들 힘들지 않게 그래서 열심히 사셨단 말이에요. 내몸 생각 돌볼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근데 나이가 먹으니 이렇게 벌어놓은 돈이 그 돈을 갖고 내몸 위해서 쓰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 몸이 이제 너무 세뇌해져서 이제 아픈 곳이 한 군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거야. 이제 종합병원이 돼버린 거야 내 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벌어놨던 돈으로 내 몸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너무 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야. 맞다. 건강이 제일이신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예, 건강이 제일이어야지. 그냥 건강하셔야 저하고 오래오래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건강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도 그닭 드신 분들은 꼭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건강 체크 한번 해보시고 약속해요. 건강하게 우리 오래오래 보는 걸로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이 먹어서 내 몸에 상전같이 모시고 내 몸에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일 그런 일 없도록 우리 서로가 노력하는 게 그게 처음부터 예방하고 준비하는 게 최선 책입니다. 그래서 닭 드신 분들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많이들 유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개띠입니다. 개띠이신 분들은 아유, 그나마 좋은 천기가 들어서 좋은 인연이 들어요. 다 사실 올해 개띠이신 분들이 초에는 많이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개띠이신 분들 10월 달에는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화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일. 또한 개띠이신 분들이 내가 연이 없어서 내가 혼자이신 분들도 좋은 연도 들을 수 있는 그런 10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개띠이신 분들은 이달에는 어쨌든 간에 좋은 인연, 또 나한테 남녀 불문에서 그 남자는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는 남자끼리 동료래도 또한 친구래도 선후배래도 내가 그동안에 어려워서 나를 돌보지 않았던 아유 됐어 이랬던 그런 친구들도 너 요즘에 어떠냐라고 이렇게 안부 전화를 올수 있는 그런 달이에요 지금 10월 달에는. 그래서 10월 달에는 내가 이런 좋은 그런 달이니까 나도 누구한테 안부 전화도 하고 내가 말 한마디라도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달이었으면 좋겠고 또한 그동안에 혼자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은 또 좋은 인연도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도화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화계도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달에는 화계가 들어와 있으니까 좋은 인연으로 많은 사람들 주변에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는 돈이 많아서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인생을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인생을 잘 살았다 하는 분들은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게 내가 내 인생을 잘 사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로하신 분들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그래요. 내가 전에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재물만 축적하면은 나는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나이가 드셔서 노후가 되니 뭐예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게 삼시세끼 뭐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먹는 거 똑같이 먹어요. 근데 뭐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 뭐예요? 고독해요. 외로워요. 왜냐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나와 놀아주는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해줄 친구가 없어요. 왜? 젊어서 너는 네가 돈만 벌어야겠다 하고서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베풀었던 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노후에 나한테 오는 게 그렇게 썩 그렇게 좋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변에 좋은 인연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만큼 인생 아름답게 사는 거 아니 저참 아름답게 사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달에는 10월 달에는 개띠이신 분들이 주변에 좋은 인연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는 잘 그거 활용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내가 도움받고 싶은 그런 누가 날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에 그러면은 한번 좀 넌지시 부탁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전에는 아주 아유 됐다고 나 바쁘다고 여러 가지 핑계로 안 도와주지만은 이달에는 그너그 여유롭게 좋은 승낙, 좋은 답도 올수 있는 그런 달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돼지띠네요. 돼지띠가 이달에는 아유, 10월 달에는 돈이 많이 나가네. 어쩌나. 근데 내가 안 쓰고 싶어도 나갈 일이 꼭 생길 수 있는 그런 달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벼르고 모레도 해야 됐던 일들이 이달에 맞물려서 10월 달에는 내가 그큰 돈으로, 목돈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나가는 건 괜찮아요. 내가 꼭 필요해서 나가야 될때 이렇게 나가는 거는 괜찮은데, 때로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러니까는 내가 너무 욕심을 내는 거 있잖아요. 네, 예, 10월 달에는 돼지띠이신 분들은 투자를 한다든가 주식 같은 거 하시는 거. 또한 내가 조금 좀 편하자고 남한테 돈을 빌려줘서 다소간의 어떤 조금이라도 그런 걸 받아야 되는 이런 욕심을 부려서는 절대 안 돼요. 이달에는 나가면은 들어오는 게 굉장히 힘이 드는 달이고, 또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시면은 절대 나한테 손해가 오는 그런 달이에요. 그래서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잘 판단하세요. 잘 판단하시고 이달에는 푹 꺼질 거예요. 그러지만은 다음 달을 보고 그 다음 달을 보고 기다리시면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근데 이제 지띠이신 분들은 그래도 10월 달에는 좀 많이 손재수가 이달에는 있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좀 다들 금전적으로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이게 이런 얘기를 몇 번을 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근데 정말 선생님 말 듣고 내가 안 주려고 그랬는데 정말 거기 투자하면은 정말 몇 배가 나오고 내가 정말 부자가 될것 같더랍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 내가 손해를 보려고 하면은 정말 내가 돈을 줬는데 그거 그 당연히 손해야. 이걸 내가 판단할 수 있으면 당연히 안 줘요. 근데 그걸 판단을 못 해요. 그 이런 운세가 들어오면은 내가 눈이 흐려지고 귀가 막혀, 막어진다고 하죠. 내가 손해보는 그다음, 그러니까 내가 도둑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그래, 옛말에 어른들이. 맞잖아요. 내가 도둑 맞으려면은 그렇게 치사되는 개도 안 짖는답니다. 똑같아요. 내가 손재수가 들어오면은 내가 그 말에 전 평상시 같으면 아유, 내가 구두쇠야. 내가 절대 그 누구한테 요만큼도 베풀지 않아. 절대 공짜로 돈 주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내가 손해수가 들어오는 달에는, 아, 그게 진짜 딱 같아. 딱 그거 하면은 정말 될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떡구덕 가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예요? 그 운세가, 그 사람 운세가 이달에는 손해보라는 운세였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들 상담을 하잖아요. 보면은 딱 그거예요. 평상시에도 이 사람 절대 줄 수, 그런 뭐 여유, 뭐 마음이 뭐 누구한테 이렇게 베풀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달에는 딱 손재수가 들어오니까 누가 여기에 조금만 얘기해도 그게 떨커덕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달에는 돼지띠신 분들이 손재수가 있으니 차라리 이렇게 손재수 있는 분들은 차라리 미리 내가 뭘살게 있으면 사버리고 내가 하다못해 이사를 가야 된다든가 뭐 아파트를 청약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집을 하나 물건을 하나 더 사야 되는데 이런 거에 있으면은 해버리세요, 미리. 내가 주고 해버리고 나면은 이걸 내가 내 손에서 이미 나간 돈이기 때문에 그게 믹스가 돼버려요. 쌤쌤이 돼버리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쥐려고 하면은 이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치고 내가 이걸로 결정해서 이렇게 주고 딱 끝내야겠다 이러면은 내가 미리 생각했던 거 있으면 사버리고 사고 싶은 거 있는 거 사버리고 줄거 있으면 미리 줘버리고 그러면은 내가 손재수가 이걸로 모면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자, 10월 달 운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보고 얘기 말씀드렸어요. 이제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고 제가 잘 설명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제가 다음번에는 좀더더 많이 기도하고 노력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답또 11월 달거 가지고 또 여러분들 오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